IBK 기업은행입니다. 센터에 김사리, 레프트 리즈 맥마혼, 센터 김유리, 라이트 김혜진, 레프트 전세현, 센터 박정아, 리베로 남지현, 사령탑은 이정철 감독입니다. 이에 맞서는 GS 칼텍스 레프트 표승주, 센터 캣백, 라이트 이소영, 레프트 강소휘, 센터 배윤아, 센터 정지윤, 리베로 한다혜, 사령탑 이선구 감독입니다. 표승주의 서브로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1세트 출발. 김탄이, 김혜진, 블록하고 5점. 자, 출발 좋습니다. 이소영 약간 짧았습니다. 중앙으로, 중앙 캡벨 걷어 올리는 남지현, 왼쪽 갑니다. 밀어넣기 살려냈어요. 다시 건네주는 캡벨. 김탄이 왼쪽, 한쪽 파고드는 김혜진. 초반 몸놀림이 굉장히 부지런한 기업은행 선수들이고요. 어렵게 받았어요. 서이소영 시즌서 8득점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9득점째 전세현. 최승준 정기훈 뒤쪽 골대 맞지 않았어요. 맥마온 오픈 득점이에요. 왼쪽으로 퀵오픈 다이렉트. 네, 몸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한송이 왼쪽 붙어오네요. 한송인데요 수비가 되고 후위에서 맥마혼. 다시 한번 한송이 오픈 어택커버 정규. 이번엔 배윤아 오른쪽으로 스파이크 살려냅니다. 그리고 김혜진 밀어넣기. 침표를 찍는 김혜진. 김혜진 서브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꼭 맞지 않았는데요. 맥마혼 타이밍 맞췄고 때렸습니다. 빠르게 필. 네. 한다해 퍼 올렸습니다. 격성주 가로막기 김산희. 네. 서브는 김재수가 놓고 있습니다. 길게 최선아 남지현 2단 연결. 맥나혼 이 공을 수비를 하나요? 아 그러나 멈추네요. 자 아쉽네요. 25-15 1세트는 IBK 기업은행이 10점을 앞선 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타로 많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2세트 시작합니다. 캡벨의 페인트 차분하게 정지훈 뒤쪽 뽑아줍니다. 가볍게 떨고 넣는 강소휘. 김찬의 뒤쪽 중앙 백어택 다이렉트. 아 오늘 김희진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서브 정지훈 한점 아리시고 흔들었어요. 띄워놓고 오픈 맥마호. 강소희가 받아냈고 중앙 캡벨 터치아웃입니다. 맥마혼 선수가 욕심 부리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되고 있는 격이죠. 다시 한번 맥마혼 2세트의 서브 3득점. 정지은 왼쪽 퀵 오픈 곧바로 건너왔습니다. 백토스 정세현. 다시 한번 이소영 준비합니다. 김희진이 살렸고 정세현 자 가로막혔어요. 네. 정지훈의 득점. 빠른 서브 오른쪽 후위 캣벨의 수비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배윤아. 아 나갔어요. 김찬이 선택 중앙 백어택 다시 한번 동점 17-17. 다시 한번 강소휘의 서브 어렵게 받았습니다. 성공으로 막혔고 맥마운 준비합니다. 오픈 강타 블록아웃. 리시브 흔들려요. 이소영 어택커버 한송이 그리고 직접 밀었습니다. 김산희 디그 동점 갈까요. 김희진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약간 애매하죠. 맥마운 김산희
자, 김배 선수가 2단 연결은 조금 성급한 면이 있었는데 툭 떨어집니다. 올려놨고요. 박정아! 잘 보였습니다. 김희진 서브. 나영정이 받았습니다. 서브 득점에 김희진! 지금은 굉장히 커요. 네. 강소휘 뒤쪽 펜라이어 겹쳤어요. 건네줍니다. 다시 한번 배우나 이동 득점! 아, 네. 나영정 정지훈 뒤쪽 다시 한번 배우나 남지현 기록 잘 지켰어요. 맥마온 파이크! 레시버 흔들렸어요. 강소희 파이크! 다시 남지현 맥마온 파이크! 득점이에요! 네. 결국 리드 맥마온 2세트 IBK 기업은행이 26대 24로 2세트도 챙겼습니다. 3세트 시작. 남지현 받았습니다. 퀵오픈 잘라주는 김희진 뒤쪽 맥마헌 터치하십니다. 자, 이나영 이소영 수비됐어요. 이번에 한송이 밀었습니다. 한송이의 득점. 이나영 이소영 밀었습니다. 언더토스 정세야 가볍게 수비됐고요. 중앙 한송이 나영정이 커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소영 그러나 지켜봅니다. 네. 이나영 왼쪽 꼽아줍니다. 이소영 양재영 수비 좋았습니다. 정세현 득점. 아, 네. 왼쪽 이소영 김희진이 받아내고 맥망원이 준비합니다. 스파이커 터치아웃 득점. 네. 자, 띄워놨습니다. 이소영. 자, 이런 과감한 공격이 좀 나와줘야겠죠. 네. 전세현 약간 짧았는데요. 내려와서 올립니다. 퀵오픈 맥마온의 득점. 긴데요. 싱글랜드 그리고 속공으로. 네. 맥토스 김희진 살려냈습니다. 한송이 연타로 가로막기 득점. 아, 김희진 선수가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죠. 네. 전세한 리시브 흔들렸어요. 남기현 따라가서 올려줍니다. 그다음 높게 건네주는 박정희. 이소영 가로막혔습니다. 다시 건너갑니다. 남기현 또 시작합니다. 김산이 거쳤고 맥마혼 득점이에요. 네. 경기를 끝내는 서브에이스. 결국 김희진의 서브 득점으로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결국은 또 서브가 강한 팀이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됐는데요. 네.